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네, 다시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 3대3 농구대회 클럽 챔피언십 2019년도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LET 경기, 8강 세 번째 경기 조선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클럽 챔피언십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 특히 야외에서 많은 관중들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네네. 신철민, 유창석, 윤수빈, 강임강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김현숙, 유진, 이승훈, 김대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에서도 뭐 낯익은 선수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조선대학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예. 자, 동국대학교는 뭐 유진 선수, 이승훈 선수 게임에 간간이 나오면서 좋은 활약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두 팀의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주황색 유니폼 이승훈 던져봤습니다만 불발. 자, 선수들이 초반에 그 바뀐 공인구를 빨리 적응하는 것이 예. 승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공인구와 이 일반 공의 차이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배구공으로 농구하는 느낌 이런 설명은 좀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이 좀 작으면 본인이 네.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날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수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는 한 번이라도 공을 더 잡아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또 많이 던져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외곽으로 나오면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하는 패스가 패스 미스였어요. 초반에 외곽 슛으로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드라이빙으로서 가까운 데서 득점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철민입니다. 신철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오호. 자, 그대로 잡아서 올려서 득점 성공합니다. 조선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대로 맞죠. 이승훈 선수 바로 감각을 찾나요? 예, 바로 두 점짜리 앞서가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엘리트 선수들은 많은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몇 예. 번의 슈팅으로서 금방 또 공인구를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대는 적응이 안 된 모습. 신철민 선수가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승훈 불발. 자, 리바운드 다시 동국대학교 김대욱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죠. 수비하면서 공 따냈고 이승훈 드라이빙. 이승훈 성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승훈 선수. 이 이승훈 선수가 유리그에서도 뭐 계속해서 또 좋은 활약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간간히 나오면서 팀의 활력소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이번엔 터치아웃. 자, 화이트 조선대학교 공이 선언됐고요. 샤클락 3초입니다. 자, 샤클락 확인해야죠. 2초, 1초 남겨놓고 쐈는데요. 에어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고 던졌는데요. 파울까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웬만한 뭐 파울 유도 동작이 먹히지 않아요. 3대3은. 아, 그렇죠. 3대3 농구는 몸싸움이 5대5 농구에 비해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예. 빨리 파악을 하고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김현수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신철민. 조선대학교. 바운드 패스 신철민입니다. 신철민 돌아서면서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이승훈 다시 올라갑니다. 볼발 신철민 리바운드. 자, 하지만 끝까지 가면서 에어드볼 상황 만듭니다. 이승훈 선수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예. 점프볼까지 잘 얻어냈습니다. 자, 공격권 동국대학교. 오, 꽃입니다. 동국대학교 선수들 예. 언제 이 바뀐 공인구를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훈 다시 한번 김현수 불발. 자, 이번에 조선대학교 공이 선언됐어요. 자, 조선대학교 공이 선언됐습니다. 한 점에 머물러 있는 조선대학교. 선취 득점은 먼저 올렸었는데요. 자, 손에 걸렸어요. 짧아요.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던 김대욱입니다. 자기 마음은 같지 않죠. 예. 공이 손에 자꾸 좀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신철민 그리고 이 코트도 달라요. 그렇죠. 바닥이 아무래도
일반 실내 코트 바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 하지만 잘 젖히고 올라왔어요. 조선대학교 득점. 자, 5대2입니다. 김대욱 다시 옆으로 김원수 와이드 오픈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신철민. 자, 끝까지 챌린지하면서 공격권은 조선대학교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터치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 상황인데요. 자, 그대로 두 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공격 기회 살려나갑니다. 김대욱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 이번 건 들어가진 않았지만 동국대학교 선수들은 3대3 농구에 대비해서 연습을 좀 하고 나온 모습이 좀 보입니다. 빠른 아울렛 패스에 이은 예. 바로 공격용 시도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비 리바운드 잡으면 바로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른 아울렛 패스가 필요합니다. 예. 자, 먼 거리 에어볼 올라가야죠. 성공하면서 만회합니다. 5대3. 그 다음에 곧바로 시작 이승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실점하면 바로 남아서 던지는 아, 신철민! 좋아요, 신철민 선수. 드디어 0점 맞췄어요. 5대5 동점. 오,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선대학교 역습 외곽 다시 신철민 이번엔 에어볼. 자, 그리고 아, 좋습니다. 아, 성공이에요. 두 점 그대로 성공하는 이승훈. 좋아요. 아,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두 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아울렛 패스가 한 예. 번에 공격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7대7 동점 팽팽하게 갑니다. 성공대학교 김대욱 또 들어갑니다. 김대요. 자, 9대 7이에요. 자, 흐름 타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이 흐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9대 9, 두 점, 두 점 계속 주고받습니다. 또 두 점. 이번에 아, 이번엔 길었습니다. 신철민. 신철민 쏩니다. 아, 양팀 선수들 힘들지 않은가요? 이렇게 빠른 공격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무리 엘리트 선수들이라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철민 이번엔 물발. 자, 리바운드 오렌지볼. 동국대학교 공이 선언됐습니다. 양팀 선수들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잡아서 바로바로 외곽에서 슛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그대구 동점이에요. 자,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동점에서 수비 리바운드 따냈고요. 나오자마자 던졌는데 안 들어갑니다. 좋아요. 역전 11대 9. 자, 조선대학교가 두 점 앞서고 있는데요. 김대욱. 자, 샷클락 봐야죠. 4초, 3초 드라이빙 선택 올렸어요. 불발. 자, 아, 웬만한 이런, 컨택.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 스피드라고 하면 그 10분 안에 21점이 빨리 나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대욱 살려냈습니다만 라인 밟았다는 판정. 아, 시간이 몇 분이 남았나요? 3분 정도 아, 남아있어요. 3분 정도 남았네요. 예, 11대 9. 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두 점을 주고받았어요. 양팀이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체크볼에 이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신철민 가운데서 모자랐습니다. 13대 9. 자, 이쯤 되면 이제 동국대 마음 급해지는데요. 김대욱, 김대욱 안 들어갑니다. 유진 들어왔고 리바운드. 어, 리바운드 잡았어요. 유진 걸렸습니다. 쇼블락. 다시 유진. 라인 아, 라인 크로스가 되고 말았네요. 예, 실책이 나오면서 동국대학교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2분 30초 남았어요. 아, 라인 살짝 걸렸네요. 예리했고요. 두 점짜리 쇼블발 리바운드 유진 동국대학교.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빠른 공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김대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계속 잡습니다. 아무래도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동국대학교 선수에 비해서 높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넉점차 이 엘리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넉점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지금 경기장 밖에서 서대성 감독도 보이는데요. 지금 들어갑니다. 좋아요. 15대 9. 자, 이제 동국대 선수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김대영 돌파. 안 됩니다. 동국대 선수들 지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예. 자, 동국대 선수들은 이제 속전속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도 득점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외곽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빠른 아울렛 패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유투 불발. 하지만 유진 공격 리바운드의 이연 득점입니다. 자, 10대 15. 자, 조선대학교 이번 공격 중요한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혼전. 혼전. 아,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크러스 조선대학교 공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더욱더 경기가 좀 더워질수록 바닥도 좀 미끄러워질 수 있고요. 예. 조심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자,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이승훈 안 들어갑니다. 이승훈의 2포인트 불발.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다시 나오는 동국대학교. 아, 걸렸어요. 자, 이게 또 걸리는군요. 신철민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신철민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직접 잡아서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또 잡는 아, 신철민 선수는 이 3대3 농구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 것처럼 3대3의 룰을 잘 이용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냈고 남은 시간 46초. 자, 5점에 46초. 부담스러운 점수차인데 여기서 자유투 성공한다면 이제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예, 6점 차가 됐어요. 동국대학교 마음이 급한데요. 유진 파울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는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한 공격이 필요한데요.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유진 1구 불발. 자, 올라왔는데요.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11대 16. 조선대학교. 자, 이 시간만 잘 버티면 4강에 갈 수 있는데요.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유진.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아, 하지만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신철민의 블락샷. 아, 이 상황에 슛플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바이레이션이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는 확실하게 3점 라인까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승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장 밖에서 서대성 감독이 보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자, 강하게 파울 끊어봅니다. 자, 6점 7초. 이렇게 되면 조선대학교 4강 진출이 거의 눈앞에 와 있네요. 조선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엘리트 분데요.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아무래도 위치상으로는 가장 멀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지금 멀리서 왔단 말이죠. 예. 한 게임 만에 내려가기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 다행히 4강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 진출 조선대학교. 아쉽게 동국대학교는 4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8강 세 번째 경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8강 네 번째 경기 연세대학교와 당국대 경기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